아, 뭐 이런 게 왔어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출판사인데. 오, 책이구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다니엘 TV의 빠다니엘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CPBC 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짜자잔, 여러분 이게 뭘까요? 그렇습니다. 글쎄,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. 민음사에서 글쎄 빠다니엘님하고 그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다고.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.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막 나한테도 드디어 봄날이 오나?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. 그랬더니 메일이 한번 더 왔습니다. 빨리 하자고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의 제목,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. 테레사 수녀님의 그 위대한 묵상집,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 이렇게 추천사를 쓰시고, 요즘처럼 전염병 때문에 어디 가서 함께 기도 모임하기도 그렇고 좀 그러시잖아요? 그럴 때 이 책을 보시면서 아, 성녀의 마음이 느껴져,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저 혼자 이 책을 가지면 무슨 재미겠어요? 여러분께 모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지금 보고 계시는 이 CPBC TV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누른다. 두 번째, 저 빠다니엘 TV, 빠다니엘 TV를 구독을 누른다. 좀 속보이는 것 같은데. 세 번째,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CPBC TV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성함, 주소,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끝! 아주 쉽죠? 이건 여러분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빠다니엘 TV를 꼭 구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책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또 덧붙여서 전국에 계신 우리 가톨릭 신자 및 프로모션 하고 싶은 사장님들, 저희 CPBC TV 및 빠다니엘 TV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어떤 프로모션 아직 비싸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충실히,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과감하게 홍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지금 바로 여기 밑에 이메일로 비즈니스 문의 주시고, 앞으로 빠다니엘은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아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 받으면 모두 나눠드리는,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안녕. 아따, 언제 추천한다는 걸 얘기 안 했어. Mm-hmm.